주물립소와 와, 네. 안녕하세요. 까르나입니다. 속소바이 때. 오늘은 14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100과죠? 네, 3과. 3과 연습 문제까지 왔네요. 네. 자, 여기 연습 문제에서는요. 문장을 썼어요. 문장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호가 캄보디아 말로 산야칸. 산야칸이라고 하는 마침표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 부호인데 이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입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잠깐 비디오 멈추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네, 방금 전에 1번 문제를 이렇게 크게 써봤습니다. 문장이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이 글자예요. 기억하시죠? 뭐라고 읽었었죠? 추. 네, 아프다라는 추. 이것도 하나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음이기도 하지만 단어예요. 뭐라고 했죠? 꺼. 하나 남았네요. 네,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을 하시는 분보다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캄보디아 글자가 어렵잖아요. 네, 자, 뭐가 조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랑 증요랑 그리고 모음은 쓰라 엄. 엄. 아, 지금 이게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한계상 이렇게 써지는데, 네, 자음 위 아래 붙는 이 쓰라 엄. 네, 쓰라 엄. 쓰라 엄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커, 뇨, 쓰라 엄 해서 뭐가 되지요? 큰염. 네, 큰염. 뜻은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나라는 뜻의 큰염이 이렇게 쓰였어요. 큰염 츠거 한번 읽어주세요. 큰염 츠거. 네, 발음 정확하다고 했지요. 캄보디아 사람인가 봐요. 네, 네, 자, 제 발음 큰염 츠거 뜻은 저는 목이 아파요.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문장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발음과 뜻이 맞는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방금 그 문장을 아까와 똑같이 크게 썼습니다. 어디서 단어가 구분되는 걸까요? 그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죠. 이렇게 우선 방금 전에 해석해봤던 그 암호가 여기 있습니다. 암호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지요. 큰염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도 우리 방금 전 영상에서 공부해본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캄. 캄. 뜻이 뭐였죠? 화나다. 아, 화나다. 아,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발음을 써야죠. 캄. 이거는 꺼에 쓰라 옴이 조합된 글자입니다. 뭐라고 읽어요? 껌. 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꼼, 껑, 꼼, 캉, 큰용. 네. 캄보디아 문법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인데 꼼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하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꼼, 캉, 큰용은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화나다, 화내다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컹이라는 게 형용사로 화나다 그리고 동사로 화내다 똑같이 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꼼캉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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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지막 문장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읽혀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 볼까요? 크게 썼습니다. 자, 어디서 끊기나요? 자꾸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익숙한 단어부터 앞에 큰용. 네, 큰용은요 정말 지금부터는
커 더하기 쭉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글자로 외워야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때요? 발음할 때마다 커 더하기 쭉요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지요? 네. 네, 생각 안 한대요. 통글자로 기억합니다. 누구나 다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글자도 다 통으로 기억해요. 전체로. 통으로는 깨, 짬, 땡, 물, 땡, 물.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 이거 말고 우선 익숙한 것부터 보죠.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 읽을 때 엄마가 아는 글자에 동그라미 치면서 아는 글자 먼저 읽었어요. 자, 이 글자 알지요? 바로 전 영상에 있습니다. 땅. 뭐라고 읽어요? 땅. 네. 이거는 뭐예요? 쩌 더하기 응오 더하기 번떠.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쩡이라. 크념 쩡덩. 정확하게? 크념 쩡덩. 네. 뜻은 저는 알고 싶어요. 고 싶어요가 어디 있습니까? 고 싶어요가 바로 쩡에 있지요. 네. 고 싶어요가 쩡에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네. 크념 츠거. 네. 선생님 읽어주세요. 크념 츠거. 껌 강 크념. 크념 짱당.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자음에 알맞은 받침을 써 넣어보세요. 네. 마우스로 조금 조악하긴 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꺼의 증이 뭐였더라? 응호의 증이 뭐였더라? 초의 증이 뭐였더라? 너무 못생겼지요? 네. 책 보시면서 예쁘게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건 좋은 예가 아닙니다. 더의 증이 뭐였더라? 너의 증이 뭐였더라? 증꺼, 증오, 증초, 증너, 증너를 써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16번째부터 20번째의 자음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준비해 볼게요.